얼마 전 호주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소녀가 가족과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소녀가 뭘 보고 어디론가 뛰어가더니 한 손에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커다란 노란 물체를 주워와서 가족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가족들이 이 어린 소녀에게 왜 그 더러운 걸 그런 걸 함부로 주워오냐고 핀잔을 주었지만 이 천진난만한 소녀는 이 노랗게 길거리에서 주운 걸 가지고 이거 혹시 금 아닐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도 소녀가 금 아닐까라고 물어보니까 이 가족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에게 절대 이런 게 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녀를 데리고 보석 가게를 가게 됩니다. 보석상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다가 눈이 동그래져서 이거 진짜 금덩어리입니다. 알고 봤더니 624g짜리 진짜 금덩이었습니다. 현 시세로 37,000달러, 우리 돈으로 4,4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겁니다. 때마침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던 이 가족들이 이 소녀가 우연히 발견한 금덩어리 덕분에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어느 기사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덩어리가 어떻게 그 산책길에 놓여 있었을까요? 소녀가 오늘 거기를 산책하니까 내가 거기 가 있어야지, 그리고 금덩어리가 거기 가서 딱 기다린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동안 금덩어리는 계속 거기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녔을 거예요. 빛을 드러내면서 나 여기 있다라고 금덩어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이 바쁘고 다른 데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걸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보았을 텐데 금덩어리처럼 귀한 게 여기 있을 리가 있어?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보고도 아니라고 부정했을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오늘 이 비유에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또는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발 나를 좀 봐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 사건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바빠서 그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신데도 내 일이 바쁘고 관심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편견, 내 이성적인 판단, 내 감정, 내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아예 하나님은 아닐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지식이나 내가 생각하는 경험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그래서 보석과도 같은 것을 귀하게 발견했던 소녀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고 인간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시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날까지 너희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소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 세상에게 원하셨는지 창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유독 이 땅의 많은 생명체 가운데 인간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걸까?